그 말도 안 되는 내기에서 진 성찬은 이사 선물 겸 정인에게 침대를 사주기로 했다. 괜찮다. 네. 22만 원 나오는데요. 22만 원? 네, 형껏 하셔도 돼요. 22만 원... 오빠가 해주면 나쁘지 않은데. 아, 내기 괜히 했어. 야구 좋아하세요 혹시? 야구요? 네. 아, 누가 이기는지 내기하자고 야구장 가서? 100만 원 빵을 해서. 그럼 100만 원이면 어차피... 근데 제가 이제 불쌍하니까 50만 원... 불쌍하니까? 제가 이사 가니까 그럼 침대로 그냥 해달라. 아, 머리 아파. 하지만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다. 이 매장에 초특가 파격 세일 침대는 없으려나? 그래요? 이런 매트리스는 얼마야 그럼? 46만 원 비싸요. 프레임만 그냥 아 비쌌어요. 아 그래서 되게 부모님께 감사했어요. 아 내가 정말 이렇게 비싼 침대에 누워있구나 생각 때문에 아 되게 오히려 부모님한테 감사하더라고. 그럼 만약에 나중에 뭐 결혼할 때 침대 바꿀 때는 매트리스만 갖고 가도 되겠네. 그렇죠.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둘이 뭐 결혼해서 혼수를 보는 거면 당연히 좀 좋은 걸 그렇죠. 줄 텐데 네. 친구 어차피 혼자 사는 거고 혼자 사는 거고 아주 여자 혼자 산다고 광고를 한다. 결혼할 때 저 프레임으로 내가 그대로 안 가고 싶을 것 같아. 그러면 그거 생각한다면 지금 예비 신랑이랑 같이 봐야죠. 아 그런가? 뭐 신랑님이 될 분이 상관없다고는 상관없지만 그냥 일단은 그냥 혼자 한다고 생각하고 결정을 해. 이 남자 진짜 어지간히 선을 긋는다. 언제 맞아? 언젠가는 맞아? 언젠가는 10년 뒤? 우리 앞에 애들을 줘야 되네. 20년 지나도 2인승이야. 인구와의 2인승이다. 인구와의 2인승이다. 남잔 늘 이런 식이었다. 친구는 오늘 웨딩 사진까지 찍었는데 빈말이라도 오늘 같은 날은 여자 기분을 맞춰줄 순 없는 건지. 요번에 안 오시더라도 두 분 결혼하실 때 오세요. 오늘 안 오시더라도. 아,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이런 데를 성찬과 같이 오는 게 아니었다. 선생님. 빨리 그냥 기다려. 주소를 뭔, 알아야지. 뭔 주소를 알아? 그냥 쳤다니까. 아까 X에 그냥 켜있는 X 가면 돼. 그니까 내가 왜 내가 왜 키라고? 그러니까 오빠 내가 말하고 있잖아. 어? 내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오빠가 X을 갑자기 틀었잖아. 이걸 보고 이거 틀어달래매. 와. 여자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대화였는데. 짜증나 진짜. 대화가 알아서 해. 30분 가야 돼. 30분 가나 보지. 조용히 해라. 조용히 해. 키고 있어 진짜. 자기가 짜증 내놓고. 진짜 웃긴다. 짜증을 왜 내? 짜증나 진짜. 혼자 나한테 말하고 왜 짜증이야? 아니 근데 왜 틀려고 짜증을 내냐고 나한테. 말을. 아니 왜 틀려고 짜증 내냐고. 오빠가 먼저 짜증 냈잖아. 내가 짜증을 냈다고? 아 진짜 짜증나. 자기가 짜증 낸 건 하나도 기억 못 하면서 나한테 나 진짜 잘 안 내는데. 웃겨 진짜. 그러면 어차피 자기가 다시 틀면 되잖아. 웃겨 진짜. 짜증을 내가지고. 에, 뭘 매사에 내가 짜증을 내는데? 지금 짜증내고 있잖아. 뭘 내가 매사에 짜증을 내? 내가 언제 매일매일 짜증을 내냐고. 진짜 이
오빠 만나는 여자가 이상한가 보지. 짜증나지. 정말 있었는데 듣기 싫어. 나 혼자 부른 거야? 그러니까 듣기 싫다고. 속으로 불러. 싫어. 속으로 불러. 혼자 있는 거 아니잖아. 왜 내가 노래 부르고 싶어? 왜 내가 들어야 되는데? 난 듣기 싫은데. 난 좋은데. 난 듣기 싫어. 난 딱이야. 난 듣기 싫어. 딱 좋아. 그 말을 똑바로 항상 말할 때 바로바로 알아들어. 뭘 바로바로 못 알아듣게. 먼저 그 다음에 뭐 기다리 뒤에서 기다리니 말. 그런 거지. 뭘 못 알아듣게 설명을 해. 내가 하는 말 다 알아들어. 내 말을 들으라. 내 말 안 듣잖아. 오빠 또 내 말 안 들어. 또 내 말 안 들어 같은 소리 하고 있어. 괴팍해. 괴팍. 또 오지 말아. 뭘 괴팍이야? 내가 뭔 괴팍한데? 어, 지 얘기만 하는데. 지 얘기? 어. 네가 정리한 것만 얘기하고 내가 정리한 것만 얘기하고. 니니 거리지 마. 안 하잖아. 나도 니니 거릴 수 있어. 나보다 어린데 무슨 니야. 내 오빠지, 너한테. 니니 그러니까 거리지 말라고, 왜? 나한테. 나한테 니니 거리지 마, 싫어. 왜? 누군가 먼저 멈춰야 한다. 어쨌든 누가 더 잘하고 뭐 이런 건 없어. 지금 둘 다 어차피 더 길게 얘기하면 둘 다 또 의상에서 기분 나빠지니까 둘 다 서로 알아서 각자 알아서 풀어. 싸울 때 좀 시간이 아까워요. 싸우는 사유 자체가 굳이 헤어질 사유까지는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는 참는 거죠. 그럼 아예 가버리지는 않고. 오늘 좀 많이 예민했어요. 뭐 몸 상태도 그렇고 그냥 막 복합적으로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. 오빠가 할 막 말을 했을 때 좀 기분이 상하는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둘이 뭐 결혼을 해서 혼수를 보는 거면 당연히 좀 좋은 걸 볼 텐데 친구 어차피 혼자 사는 거고 결혼하는 거야? 왜 다 나한테 부담을 하려고 그래? 내내 서운했던 마음이 오늘 폭발한 느낌. 좀 더 붙여야 되나? 여자는 기다리고 있다. 오늘 화가 난 진짜 이유가 뭔지 남자가 물어봐 주길. 하지만 성찬은 말이 없다. 핸드폰 하지 마. 이따가 해. 지금 뭐 할 건데? 얘기하지. 얘기하고 있잖아. 싱글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느 정도 문이 조금만 열리겠지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렇게 된다고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알겠다. 근데 굳이 그렇게 가로를 안 놔도 되잖아. 이게 매운맛이. 지금 오빠 지금 나랑 다른 얘기 하는 거 알아? 응? 나 지금 가구 얘기하고 있었는데. 들었어. 근데 왜 피자를 계속 얘기해? 먹고 많이. 전 거를 그냥 다 생각하기 싫었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음식이 앞에 있는데 가구점까지 거슬러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다시 또 일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냥 지금 순간에만 집중하고 맛있는 게 있으니까. 진짜 이상하다. 오빠는 생각하고 말해. 그 말 좀 이쁘게 해. 나는 말 중독자라도 안 빠는. 상대방이 그렇게 들린 거면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. 알았어. 그러니까 어? 그만 말해. 알았어. 그만 말해. 이렇게 끊지 마. 말 예쁘게 할게. 그만해 이제. 지금도. 뭘 지금 그만해. 지금 말하는 내가, 거고 말 그만해. 나 말도 하지 마. 말도 안 하고 나 왜 만나. 아까 끝난 얘기를 왜 뭘 그만하냐고. 뭐를. 아까 뭘. 얘기 끝난 걸 왜 지금 또 하냐고. 또 내 뭐 있는데? 말 예쁘게라고 한 마디 더 있어? 어? 말 예쁘게라고 한 마디 더 있어? 봐. 싫다니까.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이게 싫다니까. 나도 오빠가 그렇게 말 함부로 하는 거 싫어.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할지.
오빠가 정리를 해봐. 그래. 이 상황을 정리를 해봐. 커봐. 이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야. 그럼 계속 이렇게 싸워? 내가 아니, 계속 나도 어느 정도 높일까? 그럼 난 지금 싸우기 싫어. 그래서 오빠 보고 정리해보라고 한 거야. 왜 계속 사람 어느 정도 높이게 말해? 나는 진짜 짜증난다. 그럼 그치? 나는 진짜 행복할 것 같아? 난 막 사랑스러울 것 같아? 누군 행복해? 어? 나도 짜증이 나. 그래. 근데 짜증나 말로 뱉지 말라니까? 그럼 오빠도 내 성격이 개빡하다고 느껴져도 개빡하다 그런 말 꺼내지 마. 그럼 내가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순 없잖아. 그래서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할 순 없잖아. 점점 더 여자를 화나게 하는 남자. 정인은 그날 화가 난 진짜 이유를 끝내 성찬에게 말하지 못했다. 네. 근데 정이 무슨 일 있었어, 언니? 진짜 웃음이 안 나오는 거야. 오늘은 진짜 특히. 너무 열어가지고 이걸 내가 과연 평생 싸우면서 살 수 있을까? 평생 이거를 안고 갈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뭐 진짜 극단적으로는 헤어질 생각도 하던지.